하니까 제가 아까 어떤 녹화 분량이 날라갔냐면요. 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아파트 문을 그 비밀번호 누르거나 그키 태그 누르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제가 원래 평소처럼 그 태그를 꺼냈어요. 꺼냈는데 앞에 이제 여학생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학생이 저를 마주치니까 제 얼굴을 마주치니까 표정을 되게 밝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한 거예요. 그래서 인사니까 받아줬죠.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.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제가 먼저 층을 눌렀고 이제 그 여학생이 층을 눌렀어요. 근데 이제 저보다는 위층인데 별로 한 2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층이었어요. 그래서 일단 올라갔죠. 올라갔고 이제 제가 한몇층 올라가가지고 제가 먼저 내리게 됐어요. 먼저 내리게 됐는데 그 여학생이 먼저 안녕히 가세요 한 거예요.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내려야 되잖아요. 제가 먼저 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같이 내리려는 거야. 자기 층도 아닌데. 그래서 어머 그래가지고 막 되게 좀막 얼굴을 붉히면서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유 이제 나 이제 큰일 났어요.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나한테 인사하는 학생이 되게 귀여운 거야. 이뻐 보이는 거야. 연애를 좀 오랫동안 쉬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그냥 나한테 먼저 인사를 건넸다는 그런 인성이, 착한 인성? 그걸로 일단은 나한테 점수를 딴 거죠. 그냥 착한 이웃 주민이구나. 나를 기억해 해주는구나.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그 사람을 보면 나도 인사를 할수 있겠죠. 먼저 안녕하세요 하면 네, 또 만났네요 뭐 이런 거. 뭐 내가 받아줘야지 그럴 때는.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아직 먹히는구나. 아주 자부심을 느꼈어요. 내가 아직 먹히는구나 해서 뭔가 기분이 좋았어. 그랬고요. 근데 되게 요즘 그런 인간관계가 되게 황당해요. 사람들의 관계가 좀 정말 삭막해지는 것이 제가 SNS 친구 신청을 아무나 수락하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류 중인 사람들이 꽤 있는데 어떤 이쁘장한 여자 사람 한 사람이 딱그 프로필 사진 있는데 되게 단아해. 근데 그 사람의 타임라인을 보니까 애인 대행 서비스 해드린다고 카톡으로 연락 주라고. 왜? 그러면 애인 대행을 해주면 그 여자는 막 수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애인 대행 서비스를 하는 건가? 어쨌든 되게 좀 인간 세상이 좀 많이 삭막해진 것 같아서 아침 낮에 되게 우울했어요. 우울했는데 근데 이제 밤에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따뜻한 인사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런 느낌 왔어요. 나 아직 뭐냐 아직 먹히는 얼굴이에요. 나 아직 안 죽었어. 그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.